식빵이다 먹방이다 하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인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. 여러분들 보통 맛집을 찾아다니시기 전에 SNS를 막 찾아보시고 아니면 블로그로 막 검색하시잖아요. 그거를 안 하셔도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 책이 발간됩니다. 그게 바로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이 전 세계에서 27번째, 아시아 네 번째로 발간이 됩니다. 그렇다면 미슐랭 가이드 별점은 뭘 뜻하는 걸까요? 원스타, 투스타, 쓰리스타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원스타 요리가 훌륭한 식당, 투스타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갈 만한 식당, 쓰리스타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는 트렌디한 일반적으로 나온 건 이거고요. 셰프들이 말한 건 원스타는 정말 맛있는 집, 투스타는 맛있고 서비스도 좋아, 쓰리스타는 이 음식을 먹고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야 이건 뭐 이 날짜는 과연 뭘까요? 바로 각 나라별로 미슐랭이 발표된 날짜입니다. 셰프들에게 미슐랭은 수능과 같은 존재예요. 미슐랭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 셰프들은 오직 그날만을 기다려요. 정말 12시에 딱 발표를 해요.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. 진짜 얼마나 모르실 거예요.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저도 뭐 당연히 느꼈고 셰프들의 미슐랭을 전부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. 국가적인 관점에서 봐도 관광산업 엄청나게 늘어날걸요?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발간되거든요. 미슐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식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진짜 바래요. 미슐랭은 기본은 요리에 별점을 매기면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.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이 이번에 발간되면 선정된 레스토랑을 한 군데씩 찾아가 보세요.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미식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